예, 오늘 기자회견은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과 희망연대 노동조합 그리고 51인의 동조단식단이 주최를 합니다. 저는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의 공동상황실장 황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재하러 와주신 기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해고자 51인과 숫자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51인의 동조단식단을 모집을 했는데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보도자를 보면은 70명의 명단이 있는데요. 72분의 명단이 있는데 밤사이에 또 오늘 아침까지 더 동조단식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더 있습니다. 자산콜센터 지부 김용식, 신명숙, 지윤재, 황다영님, 그리고 이준호조의 박진호 사무차장님, 민주노총의 송주현 정책국장님,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유상원 임미령 국장님, 그리고 학생행진의 최은혜님, 이렇게 더 신청을 해주셔서 현재까지 81인의 동조단식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에게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그 동조단식을 실천하면서 SNS 인증샷을 올려주실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 티브로드 대량해고 사태의 해결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모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의 첫 발언은 저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의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서곤 공동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뭐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회견 시작하기도 전에 뭐 경찰이 경고방송하는 이런 저 참 전무후무한 이런 일도 처음 보네요. 굉장히 웃기는 짜장입니다. 예, 그 제가 오늘 단식하면서 짜장 이야기하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아마 하는 그런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농담하면 한 겁니다. 그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이 거의 뭐 농담같이 진짜로 농담같이 이렇게 나라 꼬지 엉망이 되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분은 자기가 그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없는 거의 뭐 인식장애, 인지장애 수준에 가까운 거 아니냐. 뭐 드디어 아베한테 위안부 소년상 철거를 맹진해서 속된 표현을 급박당하는 수준으로까지 아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는 바가지가 뭐 밖에 나가서만 새는 게 아니고 안에서도 지금 새고 엄청나게 새고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른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그 방치를 넘어서 또 탄압을 방조하는 동조하는 아마 이런 작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티브로드 언론사입니다. 케이블 방송도 언론사지요. 언론은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 올바른 여론 조성을 위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 태강그룹은 언론사인 케이블 방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그것도 굉장히 치졸하고 굉장히 참 양아치 같은 수법으로 케이블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티브로드 회사 옷을 입고 티브로드 명의의 그런 가입 업무와 수리 업무를 가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일반 이용자들이나 소비자들은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티브로드 지원인 줄 압니다. 그 이용자들과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컷 부려먹다가 돈 벌다가 노조 만들어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 참 진짜로 꼴랑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해서 죄송하긴 합니다. 그 진짜로 얼마 안 되는 아주 기본의 기본
노조 설립하고 노조 활동하는 그 정도도 못 견뎌가지고 하청업체 뱅경을 구실 삼아서 집단 부당해고를 감행한 것입니다. 벌써 7개월이 넘었습니다. 7개월 동안 전주에서 그리고 경기 남부 광명시형에서 거리를 내매다가 드디어는 이 국회 앞에 국기를 끊은 지 벌써 열흘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짜 사장이 해고해놓고 들을 수 없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우린 진짜 사장인 대강그룹 디브로드가 이 문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 양아치 같은 수법으로 뒤에 숨어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그럼 결국은 사회적 응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회적 응징 이전에 국회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헌법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의 제도 개선을 하라는 겁니다. 우선 진짜 사장이 나와서 단체 교섭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을 할 때 원청에서 대체 고용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과 경우와 같이 하청업체 교체를 이유로 집단해고 못하게 하청업체 교체하더라도 고용승계, 단협승계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너무 기본의 기본입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실시하는 내용에 불과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법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요구, 그 이전에 7개월 지났는데 이번 추석에 추석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석 전에 해결하라는 겁니다. 한마디 중요한 이겁니다. 고마 됐다, 막 고마해라 안하면 그센 가혹한 사회적 움직임에 나설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티브로드에 대한 호통을 치니까 또 하늘에서 천둥이 번쩍하면서 수임새를 넣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열흘 동안 찾아오는 국회의원 별로 없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싸웠지만 노동조합의 힘만으로는 회사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나섰고 국회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10일째 곡기를 끊고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희망연대노조 최호수 조직국장님께서 10일간 단식농성 투쟁을 해오셨고 또 어제부터는 전주에서 전주해고자분들이 올라오셔서 그중에 두 분이, 두 조합원께서 단식농성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단식농성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추석 전 해결하라고 열흘 전부터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또 투쟁과 촉구에 말씀해 주실 다음 발언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뭐 때마침 또 하늘도 분노하는 것 같네요. 추석 대명절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말 노동자들이, TV로도 노동자들이 이미 10일째, 그리고 대구 경북대병원 주차관리를 하시는 노동자들이 1년이 넘도록 농성을 해서 안 돼서 또 집단단식에 돌입을 하고, 또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숱한 성희롱과 비인간적 대우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차별적 대우를 받고 또다시 해고하고 거기에 맞서는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은 그렇게 보장하고 있더군요. 정확히 기본권이란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본권은 누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별과 종교와 인종과 신분과 장애 상관없이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권리를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보장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누구라도 신분의 차별 없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넘어가며 앞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한 이 노동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난 4월달 총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분노한 민심은 극대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해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죽음의 내몰림에서까지 모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함께하고자 20대 국회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 20대 국회가 그런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요구를 받고 요소해야 될 국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20대 국회가 분명히 부여받은 그 사명에 충실하고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은 희망이 되기 위해서 손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단식이 단식을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이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단식으로 저희들의 의지 그리고 이후에 차별 없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향해서 힘차게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동조단식단을 모으면서 단순히 그냥 하루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같이 분노해주시는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해고된 노동자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셨고 200일이 넘도록 원청 티브로드가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발뺌하면서 해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셨고 또 왜 노동자가 단식투쟁에까지 나서야 하는가에 또 분노하셨습니다. 티브로드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상진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곡기를 끊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또 민주노총이 힘껏 투쟁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자회견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비가 올까봐 사실 좀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이 농성장 처음 깔자마자 그렇게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식 농성하시는 노동자들이 또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비가 와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예, 그리고 기자회견은 짧고 굵게 하는 게 미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기자회견은 이 국회 앞 농성장의 투쟁을 지속하는 의미도 있으므로
짧지 않게 길게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발언 듣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산을 들고 하겠습니다. 아니, 예, 우산 들고. 네, 정말 많이들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여기로 와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살고 있는데 날마다는 못 왔고 우리 니트리 한 번꼴로는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최우 선생님 당식 정말 힘드셔가지고 이렇게 기대어 있거나 누워 계신 모습 보면 마음이 무겁고 또 어제 전주에서 올라오신 분들의 그 절규 우리 조합원 해고자 조합원들의 절규 결혼 앞두고 계신 조합원들도 있고 출산 앞둔 조합원들도 있고 이분들이 추석 전에는 좀 좋은 소식 안고 일터로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아야겠다는 마음들이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51인 모기로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해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기자회견 그리고 길게 하셔도 됩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기자들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정하는 건데 저도 시민기자로서 계속 취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제가 시민기자로서 이 광경을 담아서 널리 트위터로 블로그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예, 기자들 이제 시민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2006년도 타임즈에서 올해 인물을 YOUU 여러분들로 뽑으면서 기자도 시민이 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게 중요한 근거이고 오마이뉴스가 그 근거로 별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동조단식 하다가 또 일부는 기자로 이렇게 변신하셔가지고 저희들의 동조단식과 우리 팁으로도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를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들은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죠. 예, 자 저도 이제 다시 이제 기자에서 다시 시민단체 회원으로 와서 경찰들은 아무튼 우리 팀으로 되고 노동자들 농성, 단식 농성 도와줄 못할 망정 계속 방해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국회 앞입니다. 제가 국회 앞에서 우리 단식을 결행하게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응원 오게 된 계기는 이렇게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집단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정치력, 행정력을 발휘해달라는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할 만큼 했습니다. 많은 농성투쟁 그리고 많은 지역의 케이블 방송 가입자들까지 나서서 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호소해왔는데 그래도 이호진 일가 태강그룹의 이 반사회적 경영행위, 반노동자적 행태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나몰라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짜 사장인 티브로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을지로위원회뿐만 아니라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나서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국회 앞에서 하게 됐고 이 국회 앞에서 바로 하게 되면서 그래도 오다가다 여야 정치인들이 보고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동조단식으로 또 오늘 내일 뭐 추석 전에 이 해결을 바라는 마음들 더 강하게 모아낸다면 그 힘으로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회색빛으로 지켜만 보던 사람들도 그래도 최소한의 연민과 연대의 마음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사태길에 힘을 보태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취재해주신 기자님들께서도 이 추석 전에는 그래도 이분들이 직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기사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오늘 한 끼 또는 세 끼 동조단식에 그치지만 내일 모레 계속해서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힘 바짝 모은다면 그래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티브로드에 강력히 항의하고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케이블방송 영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우리 노동자 국민들이 던지고 뜻 있는 국회의원들도 좀 더 민중이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바로 민중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게 저희가 압박한다면 좋은 소식이 기적 같은 소식이 그래도 올해로 하열제는 있지 않을까 감히 기대해봅니다. 오늘 많이 모여주신 노동자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여했는데도 시민단체들도 계속 이 소식 널리 알리고 책임있게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네, 저도 시민기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보려고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도 열심히 하고 제가 열흘 동안 우리 페이지 좋아요 수를 200명을 늘렸습니다. 네, 잘했죠? 네, 근데 어쨌든 역시 진짜 기자님들이 기사를 써주시는 게 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또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동조단식 기사와 또 앞으로 확대될 투쟁의 예고에 대해서도 기자님들께서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 해주시는 안진걸 처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힘이 납니다. 또 열흘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처음에는 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좀 경찰과 충돌도 힘이 들기도 했고 또 외롭기도 했는데 점점 더 연대의 마음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이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연대의 힘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면 티브로드가 물러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발언은 태광그룹과 맞서서 싸워오신 분입니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이영철 공동대표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참 우리 태광그룹 이호진이라는 사람은 정말 악질적이고 모질다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일면 하단에 태광하청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그 단체에서 광고를 실었습니다. 보석 경영으로 이윤을 편취하고 있는 이호진 회장과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는 그 중심에 이호진 회장이 있고 김기유라는 티시스 대표가 있습니다.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인데요. 그자가 지금 현재 뭐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감이 9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 한노위 미방위 정무위 법사위에 이호진과 김기유를 증인으로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증인이 채택돼서 이호진 전 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지 않고 4년 6개월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보석 경영으로 뭐 작년에는 심지어 비상장 계열사들을 통해서 150억 이상 넘는 배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기직도 가능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1조 3천억이 넘는 재산을 이제 증식을 했는데 그러한 돈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본가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자는 얼마나 헤쳐먹고 배불리게 처먹어야 과연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심마저 품게 됩니다. 정말 인간이라면 200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 티브로드 비정규 노동자들 일터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일터로 이어지는 반드시 감옥으로 그래서 법과 정의가 살고 살아있는 그 공평한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흥국생명의 세고대에서 12년째 투쟁하고 있는데요. 저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해고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지도록 이러한 노동자들을 못살게 하는 이러한 자본가들이 사라지도록 미국 인디언들이 비가 오도록 기후제를 지녔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늘에 닿아서 그러한 투쟁들을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진 회장 일가가 처벌받고 감옥에 갈 수 있도록 해고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는 그러한 투쟁 끝까지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태광그룹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호진 전 회장이 병보석으로 나와놓고 병보석으로 구속해서 나와놓고는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수차례 고발을 했습니다. 해고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고 이호진은 다시 감옥으로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또 저희가 수차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고 계신 이영철 대표님 그리고 진짜 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발언은
사회변형 노동자당 이종혜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결국 생존의 벼랑 끝에 서게 되고, 안 해본 투쟁 없이 투쟁을 거의 다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전주에 갈 일이 있어 갔었는데 전주에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뭐 같이 걸으면서 함께 하긴 했습니다만, 이 끝간 투쟁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이 싸움에 눈앞에 목표는 있겠죠. 그렇지만 눈앞에 목표는 당장이라도 하루빨리 복직을 하고 추석을 맞는 것일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때까지 요구하던 것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아까 앞에서 나온 대로 이어지는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고, 노동자들은 현장에 일터로, 그래서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하루 같이 곡기를 끊으러 단식하러 민망합니다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적어도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마음으로 함께하고 뜻을 모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뜻을 오늘 하루 보이러 왔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네, 신속하지 못하게 마이크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 좀 긴 시간 진행하느라고 다리가 좀 아프시죠? 괜찮으신가요? 아, 근데 제가 다리가 아파서 다 같이 자리에 앉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예, 괜찮으시죠? 예, 그럼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앉아서 할까요? 그건 좀 이상하니까 저는 서서 하고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실 때 저는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조끼 색깔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빨간색에다가 또 노란색을 붙여놓으니까 알록달록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또 우산의 글씨도 예뻐서 이렇게 잘 들고 계시면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기자회견 진행하는 동안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점점 더 기자회견 참여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째 날에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힘이 났었는데,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 수는 제가 최근에 봤던 기자회견 중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 수를 자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주변에 알려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티브로드를 직접 이용하신다고 하는 이용자분이시기도 하고요. 강서 민중의 집 나상윤 대표님을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노동이 있는 마을 그리고 진보적인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강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상윤이라고 합니다.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사람이 이렇게 사회 활동을 좀 오래 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이 품격이 있다라는 말을 정말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또 누군가를 착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도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열악한 노동 조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쪼개서 지역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티브로드 노동자들입니다. 이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지난 3년 전부터 강서 지역에서 위기 가정,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검진, 취약계층의 노인들에 대한 건강검진, 그리고 또 집수리, 김장 나눔, 이런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공헌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누군가를 착취하기 위해서 활동하지만은 아무것도 없고 몸뚱아리밖에 없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이렇게 품격이 높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지들이 지금 해고가 돼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비정상이라는 말이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비정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소비자로서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티보르드가 이 강서 지역이 영업권 지역인데 이처럼 해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탄압을 계속한다라면은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 주민들을 조직해서 불매운동을 벌여볼까 합니다. 특히 추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추석 이후에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티브로드 불매운동을 전폭적으로 나설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단체들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복직 함께할 수 있도록 투쟁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지역의 이용자들과 함께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라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용자 실천 행동을 제안하고 모집을 했을 때 한 지금까지 한 200여 명의 이용자들이 앞으로 해지를 포함해서 실천 행동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혀주셔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노동자들이 그동안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또 고객들과 맺어온 관계가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을 신뢰하고 또 그런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고하는 부도덕한 기업의 상품을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음 발언은 전주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지역 주민들을, 지역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노동해 왔지만 하루아침에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열심히 투쟁해 오신 당사자분을 모셔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단식에 돌입을 한 당사자이시기도 합니다. 전주지회 단식자 김종희 동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자마자 이렇게 비가 오네요. 잠시만요. 예, 우비를 일단 좀 입고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더 편하시면 일어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정비를 한 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발언 앞두고 있었는데요. 다시 발언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하신 김종희 조합원 동지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전주에서 올라온 김종희라고 합니다. 예, 어제도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저희가 어떻게 투쟁을 했고 그리고 어떤 각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어제 같이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어제 못 뵀던 분들도 계시니 다시 한번 저희의 각오와 저희가 행해왔던 그 투쟁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 명절 전, 그 설 명절 전에 해고 통보를 받고 가족에도 알리지 못하고 이 길바닥으로 나앉았습니다. 저희들끼리 복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염원을 담아서 저희들끼리 차례상도, 합동 차례상도 지냈고요. 그리고 사측과 면담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해결해보고자 했던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기만만 당하고 마음에 상처만 안은 채 그렇게 점주해서 천막을 쳤습니다. 그 천막 치는 날 또한도 그렇게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그런 날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몇 차례의 그 면담을 통해서 그 상처는 계속 깊어만 갔고 그렇게 해서 삼부일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투쟁하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진짜 제대로 된 체감을 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진짜 몸소 체감을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사이는 점점점 벌어져만 가고 그런 가족들을 설득하고 설득하면서 이 싸움 계속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큰 돈을 받고 그 일을 했던 게 아닙니다. 주변에선 그러죠. 그 정도 받을 거 다른 직장 구하면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고 가족을 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저희들한테 저희들 젊음을 바친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라뇨. 저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해고를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 이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계신 분들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이들 학원 다 끊기고 당장 신세가 태어나서 아이들한테 더 해줄 거 많은데도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당장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돌보지도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7개월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 어떤 각으로 왔겠습니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이게 아니면 죽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서 저희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옥세하겠습니다. 이 저희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런 동지분들께 죄송하지만은 저희 이 자리까지 지키고 투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울분이 느껴지는 발언이었습니다. 또 저도 같이 분노하게 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티브로드 해고자 동지들이 자리를 지키고 투쟁하는 한 저희도 늘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다음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영석 본부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많은 기자회견이라 얘기를 좀 많이 할까 합니다. 항상 짧게 하라는 쪼임에 시달렸는데 오늘은 좀 그런 면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안진걸 처장님도 계시고 뭐 하니 아까 기자회견 시작도 하기 전에 방해부터 하는 저 경찰들 이 국회 앞이 집회 시위 절대 금지 구역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가 환갑인데 많이 못 살아서 그런지 어느 나라가 국민의 대표들이 있는 의회 앞에가 국민의 집회 시위가 절대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제 노동당 정당 연설회에 와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경찰을 좀 꾸짖은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사람답게 삽시다.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있고 제도가 있는 건데 어찌 잘못된 법이나 제도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억압하냔 말입니다. 그게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이 문외가 아닌다며요. 법 적용이 인간을 중심에 놓고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를 배운 적도 없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래 제안 좀 합니다. 20대 국회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표출돼서 좋은 국회 연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공약했던 그런 자들이 많이 의회에 들어갔어요. 그럼 자기들 한 말을 지켜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국회 앞에 저 큰 건물 앞에 저 넓은 광장을 또 이 앞에 소나무 숲이 있는 이런 공터들을 전부 이 나라 유권자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공동의 장으로 만드는 걸 아예 법으로 좀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 한번 좀 해보시죠. 이런 걸 법으로 보장해주자고 하는데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은 선거에서 한 얘기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인 겁니다. 이 사회가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를 쉽게 판가름하는 걸 저는 그 나라의 노동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로 판단합니다. 이 나라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부터 뉴스 내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부산 지역의 한진해운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 문제부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엄청난 피해가 모든 방송의 뉴스에 뒤덮였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한진해운이 한진그룹에서 잘 나갈 때는 이윤을 쏙쏙 빼먹고 회장 일가들이 뒷구멍에 싸놓는데 혈안이 돼서 결국은 회사 망해먹었습니다. 경영자는 아무도 자살한 놈, 굶어 죽은 놈 없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의 관련 노동자들만 그 가족까지 몇십만 명이 거리에 닿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 아무런 경제적 후환도 계산조차 하지 않고 법정관리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 관료들 대벌 새끼들 IMF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경제가 잘나가면서 노동자들이 알량한 노동자들의 목조차 안 주려고 갈취해 갔습니다. 또 이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를 정리하고 이런 명목으로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노동자가 뭐 누굽니까?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죽게 만들고 살린 경제가 한진해운입니까? 갑으로 도택입니까? 유성기업입니까? 이 팁으로 둡니까? 이런 것이 살아난 경제라면 이게 우리 노동자 민중의 경제입니까? 수백조 천조가 넘는 돈을 뒷구멍에 싸놓고 지 자본과 권력 몰입의 일당들만 호유 시간은
그네들의 경제입니다. 이건 불평등, 편중, 이런 좋은 얘기로 표현하기조차 언어도단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걸 지키려고 버젓이 만들어지고 저 무지한 경관들에 의해서 민중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것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그들만을 위한 법, 그 법에 의해 노동자 민중은 길거리로 내쫓기고 죽어야 하고 굶어야 하는 이런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20대 국회, 우선 당장은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 4.13 총선에서 노동자 민중들에게 약속한 바가 표를 구걸하기 위한 기만이 아니고 스스로의 신념이고 약속했다면 당장 이 앞에 있는 51명 목숨 걸고 투쟁하는 집으로도 해고 동지들의 문제부터 당신들의 입법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노동법을 뿌리부터 진정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하는 법으로 바꾸는 일대 노동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할 겁니다. 그것만이 당신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자임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으로 동지들, 희망연대의 모든 케이블방송 동지들, 삼성전자 서비스, 지금 투쟁하는 많은 사업장의 노동 형제들, 지금 우리 동지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를 부려먹고 이윤을 착취할 수단이자 도구로밖에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삶이 편안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힘내서 투쟁합시다. 지금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저항하는 하나하나의 투쟁이 정말 이 나라를 바로잡는 투쟁임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결의를 더 드높입시다. 이것만이, 이 투쟁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미래, 우리 자식들을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명예로운 길임을 자부심을 갖고 힘차게 투쟁합시다. 민주노총 서울지역의 모든 노동형제들,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항상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음을, 승리를 함께 만들어낼 것임을 약속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힘냅시다. 투쟁. 예, 우리 케이블 방송 통신 노동자들 전국에서 일하고 있고 전국에 조직되어 있지만 특히 서울에서 어떤 투쟁을 벌여나가느냐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투쟁 결의해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 힘을 많이 보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비가 점점 많이 쏟아져서 빗속에 필리버스터 같은 느낌으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서울시당 차진각 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서울시당 위원장 차진각입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빗방울이 우리 현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동지들의 피눈물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아산 유성
가브로토테, 그 다음에 김포공항 공공비정규 동지들, 서울 다산콜센터 동지들이 전국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8년도 파견법, 기간제법이 생기면서 같은 노동을 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며 편을 가르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서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셨지만 현재 여소야대의 정권입니다. 정말 야당이 강하고 힘이 있다면 그런 기간제법, 파견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 국회가 바로 그런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이후에 우리 비정규직 동지들이 더 복지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다양한 좋은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소아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물론 저는 정규직입니다. 지난 우리 많은 동지들이 하늘과 묵에서 1년 동안 투쟁을 해왔고 현대차 기아차 그룹 본사 앞에서 동생의 죽음을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형이 국기를 끊고 20일 이상을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브로토텍이 사장의 민주노조 탄압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저는 다시 한번 동지들한테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집회니 연대니 하여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동지들의 어려움을 차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동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투쟁, 함께 할 수 있는 투쟁, 그리고 또한 우리 정규직이 함께하고 투쟁에 당당하게 선봉해서 나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조직률이라든가 투쟁 비율을 봐도 다 비정규직이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비정규직, 공공기관에서 공공비정규직, 이제 동지들과 함께 정규직이 나서서 민주노조 사수와 민주노총에 대한 강화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또한 이후에는 정말로 야당다운 야당을 반드시 우리가 투표로서 집권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12시에 앰뷸런스가 도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열흘 동안 단식 농성을 하신 최호수 국장님의 몸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우려가 되어서 논의한 결과 단식을 중단을 저희가 권유를 드렸고 그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단식 열흘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날, 둘째 날에는 지금보다 더 폭우가 쏟아지고 밤새도록 비가 와서 거점을 지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사람이 적어질 때마다 침탈하고 피켓과 현수막을 뺏어가는 경찰들에 맞서서 온몸으로 싸우시느라고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투쟁들이 있었기에 농성장 지키고 또 이런 연대를 모아낼 수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큰 박수로 발언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로써 단식 종료하시고 병원으로 가시기로 했습니다. 최호수 국장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예. 비가 와서 오전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제가 드는 생각은 마치 오늘이 제 생일인 것 같았습니다. 차려놓은 게 없으니 단식으로 함께 우리 생일처럼 신명나게 오늘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를
안 막기 위해서 지금 입고 있는 이 우비가 지난 10일 동안 저희에게는 이불이었습니다. 당뇨와 혈압에 얼굴이 시커멓게 달아오른 우리 동지가 추위를 견디고자 수건을 덮었다라고 해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이 이곳의 현실이었습니다. 아까 이종혜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0일 동안 3번 예배를 하고 거리를 누비고 한강다리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벤치 차고 비우지만 220볼트 전기 모아가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욕심입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또 다른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희망이 내일의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굳건히 확인합니다. 비록 오늘 잠시 제가 쉬지만 저는 또다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 꼭 이겨서 많은 사업장에 우리가 희망이라고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절절함이 전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경찰에게 패대기 쳐지고 이런 사진 보면서 또 그때 같이 있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이 비겁한 경찰들은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을 때는 건드리지 못하고 사람이 줄어들면 그때를 틈타서 농성자들을 침탈하고 괴롭혔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이 무엇보다 힘이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아마 그랬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해주시는 동안 앰뷸런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최효수 국장님은 녹색병원으로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큰 박수와 함성으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복하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간식 계속된다고요? 예, 예. 예, 최효수 국장님 건강에 큰 이상 없으시길 바라면서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빨리 검진 받으시고 농성장으로 컴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으로도 원청에 선포하고 또 동지들께도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효수 조직국장님의 단식 결의를 이어받아서 희망연대노조 윤진영 공동위원장님께서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을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가 교섭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무기한 단식을 결의를 하신 만큼 저희가 멀리 계시지만 지금 큰 박수로 또 응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말씀 듣고 기자회견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진보대통합 서울회의 이경자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대통합 서울회의 공동대표 이경자입니다. 오늘 희망연대노조의 티브레드 동지들의 투쟁 현장에 함께 하게 됐고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평소에도 희망연대 노동조합에 대해서의 존경의 마음과 또 희망연대 노조에서 힘차게 투쟁해 나가는 우리 티브로드와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 지역 일반 노동조합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지금 희망연대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티브로드는 아니었지만 태광이 한창 사세를 확장해 나갈 때 부산 지역 일반 노동조합에도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을 했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20세기 말에 1900년대 1990